비야, 사랑하는 삐둥이들 안녕? 오늘은 수수 브라더스의 대결을 준비해봤어. 일진 중 최고 미남들 깐부즈의 멋진 대결을 기대해달라고. 깐부 범수는 요청이 정말 많았던 손떨리는 타워를 도전할 거고, 우리 깐부 민수는 사요나라 보크노 베이베를 도전할 거야. 하, 사요나라 타워는 내 전문이라고. 깐부 혹시 괜찮아? 응? 무슨 일 있어? 난 항상 괜찮은데 왜? 다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타워 사이사이 간격이 넓어서 떨어지겠어. 무슨 소리야? 비록 내가 키는 작지만 다리는 더 길다고. 내가 일진 중 비율 깡패잖아. 엥? 그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? 그냥 깡패 아니세요? 하, 우리 깐부는 농담도 잘하셔. 그나저나 깐부, 혹시 뮤직뱅크에 뉴진스 나온 거 봤어? 당연하지. 다이한테 밥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다 챙겨봤어. 뉴진스가 요즘 내 최애야. 진짜 귀엽고 노래도 너무 좋아. 특히 혜린이는 완벽한 고양이상이고 내 이상형이야. 깐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. 너 하라한테 다 말할 거야. 왜 그래 깐부? 너 파마니 포카 들고 다니는 것도 비밀로 해줬는데? 해, 장난이었어. 그걸 또 언제 본 거야? 우리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자. 그런데 우리 깐부는 배어랑 양코 대작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타워도 잘하는데? 당연하고 아니야? 나는 공부 빼고 다 잘한다고. 우리 삐둥이들이 추천해준 게임들은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. 앞으로도 재미있는 게임이나 타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. 물만두가 댓글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. 난 오늘 반드시 사요나라 타워 끝까지 올라가서 사요나라 보코노 베이비를 해볼 거야. 역시 깐부는 다 계획이 있다니까. 아 맞다 깐부, 근데 그 소식 들었어? 응? 무슨 소식? 덕훈이가 옆반 다인이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하던데? 엥? 덕훈짱이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고? 응, 다이한테 들었거든? 옆반 다인이한테 나의 최애 아이짱이 되어줘 라고 했다가 차였다던데? 덕훈짱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상남자였구나. 그치? 그나저나 상남자처럼 애들 앞에서 공개 고백을 했다고 해서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차였다니 조금 아쉽네. 오, 그래? 난 좀 반대인데. 덕훈이는 보면 볼수록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 깐부. 뒤에서 사람 욕하면 안 돼. 사실 나도 덕훈짱은 좀 별로더라. 이 이야기도 삐둥이들이랑 우리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자. 그런데 깐부 지금 얼만큼 올라갔어? 나 아직 반도 못 온 것 같은데. 깐부 범수는? 다행히도 난 이제 반 정도 올라온 것 같아. 그럼 우리 이제 조용히 타워에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? 그거 좋은 생각이야. 사랑하는 삐둥이들, 남자 중에 상남자 핸드민수의 사요나라 보쿠노 베이베가 보고 싶다면 좋아요 꼭 눌러줘. 엥? 깐부 너는 실패라니까. 하, 우리는 대결하지 말자 깐부. 다들 우리 깐부즈가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봐줘.
Thank you.